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구스마일 더 합체 시리즈 썬더그리드맨입니다. 이번 구스마일에서 발매된 더 합체 썬더그리드맨은 전광초인 그리드맨에 등장하는 메카닉 중 하나로 그리드맨과 서포트 메카 3대가 합체가 되는 방식인데요. 최근 포에스 그리드맨의 흥행에 힘입어 이렇게 원본이 되었던 그리드맨까지 완벽한 합체 변신이 되는 제품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품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간단하게 구성품 좀 살펴보면 일단 그리드맨 본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시스트 웨폰 총 3대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갓제논과 썬더그리드맨 때 쓰이는 그런 프로포션용 주먹 파츠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그리드맨 때 쓰이는 각종 포징용 손 파츠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포징용과 무장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리드맨의 무기로 사용되는 이 실드와 칼도 들어있고,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깨알 같은 그리드맨 X, 썬더 X로 변형하기 위한 그런 파츠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주 거대한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보시면 앞쪽에 썬더 그리드맨이라고 명판이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 각종 전용 조인트라든가 각종 파츠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 지금 스탠드를 처음 열어봤거든요. 근데 제 건 지금 불량입니다. 원래 이 파츠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쪽이 없죠, 지금. 요즘 QA가 왜 이러는지 참. 네. 어쨌든, 원래는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탠드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썬더 그리드맨 합체를 하면은 사용되는 그 발 파츠도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합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인공인 그리드맨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정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일단 프로포션 자체가 그 원본 전광초인 그리드맨에 등장했던, 저는 일단 전광초인은 아니고 SBS에서 방영했었던 컴퓨터 특공대 북미판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그리드맨의 스타일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마치 울트라맨스럽게 생긴 모습의 그리드맨인데요. 과거 그 원작의 모습과 비교해봤을 때 정말 완벽한 프로포션을 지닌 그런 그리드맨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다이에서 등장했던 그 울트라 액트 버전이라던가 슈퍼 미니프라를 생각해보면 진짜 감히 비교가 하는 게 미안해질 정도로 진짜 이쪽 그리드맨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자, 이렇게 상체를 확대해봤을 때 역시나 잘생겼죠. 특히 얼굴 부분이 상당히 잘생겼는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눈하고 이마 부분 전부 다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투광 기믹이나 LED 기믹은 없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진 않지만 적당히 빛을 받으면은 또 영롱해지기도 해요. 지금은 조금 어둡죠. 그리고 가슴팍에도 이렇게 크리스탈이 잘 표현되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도색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메탈릭 블루와 메탈릭 실버로 좀 도색이 되어 있고, 빨간색 부분은 진짜 그 원작에 등장하는 그리드맨의 색상을 그대로 잘 재현해 준 것 같습니다. 양쪽에는 이렇게 팔이 있는데 팔 부분에 이렇게 억셉터도 잘 달려 있죠.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미스 하나 없이 아주 멋지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하반신의 경우에도 예전에 완구부를 보면은 여기가 스티커였거든요. 좀 세월이 오래되면은 스티커가 막 일어나고 떨어졌는데, 자, 일단은 그렇게 막 떨어지거나 스티커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색인지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 도색이네요. 네. 근데 도색치고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처음에 전 이게 당연히 파츠 분할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뒷모습도 이렇게 그리드맨스럽게 굉장히 잘 나왔고, 이 특유의 백백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각각 이 조인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어떻게 합체가 될지 보이는 그런 조인트가 있고, 자, 그리고 참고로 발은 이 밑부분, 지금 이 밑부분의 까만색 부분이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합금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묵직한 면은 아니고 살짝 무겁다 정도. 네. 중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는 골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앞뒤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양 옆으로 움직이는 각도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따로 목은 움직이지 않고요. 그리고 팔, 자, 들어보세요. 자, 네, 들리시나요? 네.
나중에 합체를 위한 그런 기믹 때문인지 이런 식으로 라쳇 관절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은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 구스마일에서 나왔던 DX판 4S 그리드맨에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고가 제품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을 신경 쓴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요.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팔관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접힘은 아니지만 정직한 90도 정도로 접히고요. 참고로 여기 지금 이 부분 이 하얀색 파츠 부분이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떼서 다른 그 손 파츠와 교체를 하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는 지금 그 개인 그 제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건 여기가 따로 접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체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고요. 허리가 양쪽으로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너무 움직이면은 양쪽에 걸리는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파손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허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리 쪽은 자 이렇게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그 라쳇 관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받는 부분에다가 적재적소에다가 라쳇 관절을 쓴 것 같은데 상당히 영리하네요. 그리고 역시나 합체 기믹 때문인지 따로 뭐 그 고관절이 늘어나는 기믹 그런 건 없고요. 자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가동이 됩니다. 뭐 많은 각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가동형 피규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각도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허벅지 부분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무릎 관절 무릎은 자 이런 식으로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뒤쪽에 이런 식으로 홈을 파놨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역동적인 포즈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따로 이 무릎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자 이렇게 양쪽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살짝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그 합체 부분 때도 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가동을 시키면은 조금 파손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앞뒤로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도 움직일 수 있고 뒤로는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맨에 장착시켜줄 수 있는 이런 배리어 실드와 플라즈마 소드가 들어있는데 자 이거를 장착시키려면은 자 이런 손 파츠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두 개 이 부분이 바로 무장손입니다. 이렇게 따로 떼줘서 이런 파츠가 있는 건 참 좋네요. 참고로 이 부분은 스탠드하고 결합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 무장 파츠가 있죠. 이 무장 파츠에다가 이 무장을 그대로 이렇게 달아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오 굉장히 간단한데 참고로 여기 이 부분은 따로 분리시킨 게 아니라 이 손 파츠가 연질 파츠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그 여기에다가 장착을 시킬 때 조금 이렇게 좀 틀어서 억지로 넣어줘야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 연질 파츠가 조금 손상이 간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이실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어차피 이 주먹 손 그러니까 이제 무장 손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 상태로 둬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연질 파츠의 이 탄성을 이용해서 장착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원작에서처럼 이 상태에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 실드 같은 경우에는 변형 기믹이 있는데 먼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이 상태로 접어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파츠를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은 본편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등장했었던 썬더엑스를 재현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저 아니면 이 썬더엑스를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긴 플라즈마 소드를 장착시켜주면은 자 이렇게 필살 전광 뇌격검 그리드맨 소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대검이 돼버리는데, 자, 이렇게 비율로 보더라도 상당히 그리드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검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하기 전에 스탠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스탠드를 잠깐 가져와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스탠드가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각종 파츠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드맨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여기 이런 파츠, 이걸 떼서 이런 식으로 펴주도록 하고요. 참고로 여기 이 힘 받는 부분, 이 힘 받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에서 조금 뒤쪽이었네요. 네, 뒤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스탠드가 완성이 되는데, 참고로 이게 지금 나사를 좀 쪼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 지금 헐렁헐렁 해가지고 금방 처질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그리드맨 여기 구멍 쪽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드맨은 이 상태로 장식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왕 스탠드가 나온 김에 뭐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아까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이런 파츠가 하나 있었죠. 사실 지금 이게 소드 거치대, 소드 스탠드 A, B고 지금 저는 A가 없습니다. 원래는 A까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A 스탠드에 요게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이 아래쪽에 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 그 부분이 없습니다. 요거는 따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죠, 이렇게. 자, 양쪽에다가, 아이고, 일단은 요 갓제논 프로포션용 주먹, 이 주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장착을 이런 식으로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근데 깊이가 따로 이렇게 뭐 엄청 깊진 않아가지고 그냥 약간 걸쳐놓는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놔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죠. 자, 이렇게 아까 손이 있는 이런 파츠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스탠드에다가 일체형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볼관절이 있는데, 이 볼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썬더그리드맨의 주먹, 이 주먹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시켜서 그대로 거치대에다가 장식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꽤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조인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참고로 이 조인트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 썬더그리드맨 발파츠, 이 발파츠 보시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조인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뒤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파츠가 어느 정도 거치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스탠드를 써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어시스트 웨폰 3종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제트 썬더입니다. 자, 이렇게 제트 썬더는 주로 상반신을 담당하는 메카인데, 자, 옆모습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 자, 정면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윗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상당히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나왔고 아래쪽은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제가 구매한 거는 특촬 에디션이 아니라 일반 에디션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문양들이 전부 다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특촬 에디션은 전부 다 도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특촬 버전도 나쁘진 않았지만, 이 특촬 버전은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도색뿐만이 아니라 먹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막 그 웨더링과 먹선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좀 깔끔한 형태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특촬 에디션이 아니라 일반 에디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제트 썬더 자체는 원본과 비교해 봤을 때 진짜 완벽한, 진짜 그 그리드맨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완벽한 프로포션과 극중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 줬습니다. 이 붉은색 외형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확실히 진짜 그 특촬 원본이 생각날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트윈 드릴러입니다. 자, 이렇게 트윈 드릴러 옆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정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윗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아래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참고로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전부 다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뒤쪽이 이렇게 좀 묵직해요. 네. 역시나 그 원작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그 몰딩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는데, 놀랍게도 트윈드릴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전부 다 스티커로 처리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몰딩도 살면서 이렇게 스티커로 처리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긴 전부 다 도색이에요. 그리고 아래쪽도 굉장히 잘 나왔고, 참고로 이 트윈드릴러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선 뭐 어쨌든 캐터필러가 달렸기 때문에 지상 전용으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지만, 사실 주 공격은 공중에서 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막 날아다니거든요. 비행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날아다니는 드릴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주로 공중에서 그 공격을 지원해주는 그런 트윈드릴러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갓 탱크입니다. 오, 굉장히 길쭉한데, 자,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앞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윗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아래쪽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갓 탱크란 이름답게 중간중간에 캐터필러가 굉장히 많이 재현되어 있죠. 여기에도 캐터필러, 그리고 안쪽에도 캐터필러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제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두 정의 캐논포를 달고 있는 그 납작한 탱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 이런 식으로 콕핏 같은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뒤로 굉장히 깔끔한데, 제가 그 특찰 에디션을 선택 안 한 이유가 바로 이 갓 탱크 때문이었거든요. 특별히 저는 여기가 전부 다 그 먹선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저는 이 먹선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한, 조금 더 완구적인 부분이 강조된 이런 일반 버전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원작에서 이 탱크 위에 올라타서 같이 공격하는 모습을 본 것 같은데, 날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지상에서 꽤 멋지게 활약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메카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자, 이렇게 이 나뉘어지는데, 이 나뉘어지는 이런 조인트, 이런 조인트가 상당히 좀 약하게 지금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만 그 가지고 놀다 보면은 금방 이렇게 그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요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어시스트 웨폰들은 하나로 합체해서 갓제논이 되는 기믹이 있는데요. 자, 바로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죠. 갓제논으로 합체! 자, 먼저 갓 탱크부터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쪽에 있는 요 캐논을 옆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앞쪽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쪽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 방향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완성이 되죠. 이 부분도 이렇게 이 방향대로 이렇게 돌려서 맞춰주면은 검은색 파츠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자, 그리고 뒤집어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발 파츠가 있습니다. 이 발 파츠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빠지게 되죠. 자, 이 상태로 둔 다음에, 자, 양쪽을 이렇게 잡고 아래쪽으로 접기 전에 여기 뒷부분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캐터필러가 뒤쪽으로 오도록 당겨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클립 접듯이 이렇게 접어주면 되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이 돌려준 파츠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은 보이실라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 조인트를 딱 맞물려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완전히 접힌 상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쪽에 이 발을 앞쪽으로 펼쳐주면은 이렇게 앞꿈치와 뒤꿈치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변신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펼쳐놨던 이 캐논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양쪽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고 조인트 구멍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여기도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리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트윈드릴러는 갓제논 상태에서는 따로 변형할 필요 없이 그냥 요 상태, 캐터필러가 앞으로 오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합치하듯이. 자,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가 드릴에 맞물리도록 이렇게 넣어서 하나 둘, 네, 딱 소리가 나도록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몸통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제트 썬더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날개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랜딩 기어를 이런 식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이제 조인트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따로 떼서 뒤쪽으로 옮겨주시고요. 이 부분도 따로 떼서 이렇게 뒤쪽으로 옮겨주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가 결합이 해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양쪽을 잡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조인트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따로, 예, 이런 식으로 들어서 이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을 잡고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중간에 있는 요 힌지 부분을 이렇게 요 정도 각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네, 요 상태로 맞춰주시면은 일단 상체 합체 준비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체에다가 이제 이 제트 썬더를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 그리고 위쪽에 조인트, 그리고 양 옆은 옆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죠. 이쪽에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이쪽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먼저 시켜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양쪽에 있는 이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네, 이런 식으로 겹쳐주면은, 자, 이 상태로 제트 썬더가 지금 합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양쪽 팔을 이렇게 내려주시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어느 정도 상체가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뒤쪽을 좀 정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 뒷부분은 저기 보시면은 여기 이 가운데 힌지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경사로가 되도록 딱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고, 이 안쪽, 이쪽, 보이시나요? 여기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접어서 여기다가 결합을 시키면 되거든요. 자, 이걸 좀 위쪽에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조인트하고 조인트 구멍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적당히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여기 좀 위쪽으로 올라온 파츠,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양쪽 사이드를 가려주는 역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조금 조합이, 그러니까 결합이 좀 금방 좀 해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로 결합을 이렇게 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쭉 한번 빼주신 다음에 이 부분이 한번 더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빼주면은 이렇게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 줄 수가 있도록 딱 이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아랫부분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주먹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잡고 내린 다음에 한 번 더 딱 소리가 나도록 쭉 당겨준 다음에 회전을 한번 시켜보면은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완전히 나오게 됐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주먹을 꺼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팔 부분까지 완성이 됐고, 자, 이제 이 부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아랫부분을 내려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중니즈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완전히 접어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먼저 보시면은 여기가 슬라이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살짝 슬라이드를 해서 완전히 슬라이드 하지 말고 한 중간쯤? 아, 끝까지 해도 상관없겠네요. 네. 자, 이렇게 끝까지 올린 다음에 이렇게 얼굴을 올려 주시고요. 자, 한번 올려준 다음에 슬라이드가 이쪽으로 끝까지 왔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드를 뒤쪽으로 이렇게 맞춰 주도록 합니다. 그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슬라이드가 완전히 바깥쪽으로 나오게 됐죠.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쭉 밀어서 한번 더 슬라이드를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돌려주고 다리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나눠줘서 스탠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하면 갓지노니
완성이 됩니다. 오, 진짜 멋있는데요?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좀 등짐은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자, 이렇게 회상이 되는데, 자, 뒷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는데, 야, 제 과거의 그 가쩌는 생각날 정도로 프로포션이라든가 외형이 완벽합니다. 이게 진짜 이 썬더그리드맨의 플레이 밸류를 한층 높여주는 기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갓진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크기도 상당히 크죠. 아래쪽에 묵직한 합금 파츠가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중심도 꽤 잘 잡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 이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이 색감, 진짜 예전에 봐왔던 그 갓진원 왕구 시절, 그 왕구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는 듯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 원작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작 영상물 기준으로는 조금 더 갓진원이 조금 더 샤프합니다, 지금. 네. 하지만 이게 완벽 합체가 되는, 그러니까 완벽 합체 변신이 되는 갓진원이 진짜 얼마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감개무량하네요, 진짜.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나와줬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잘생긴 얼굴, 이거 어쩔 건가요, 이거? 참고로 갓진원은 이렇게 투광 기믹이 있기 때문에 눈빛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아주 블링블링하게 빛나죠, 지금. 네. 그리고 이 특유의 입체감. 야, 이 갓진원 특유의 이런 각진 입체감이라든가 이 단순 투박하게 생긴 팔 부분까지 굉장히 잘 지원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사실 이 부분이 특촬 버전으로 샀으면은 좀 더 도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더 깔끔했겠지만, 뭐 저는 전체적으로 이 완구적인 성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색감 부분에서는 훨씬 더 특촬 버전보다 더 화려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하반신도 이렇게 이 갓진원 특유의 이 하얀색 다리. 생각해보니까 미국판, 그러니까 국내에서 방영했던 버전은 그냥 제논이었던 것 같거든요. 가시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뒷모습은 사실 뒷모습은 이렇게 썬더그리드맨의 몸통이 들어가 있지만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야, 이게 한 완구가 두 개의 메카닉으로 합체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완벽한 메카닉으로 합체가 되면서도 또 다른 메카닉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변신을 하는 그런 기믹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야, 그런 감성을 한 번 더 여기서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 주먹 파츠, 이 프로포션용 파츠를 써서 이 갓제논에다가 교체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따로 뺀 다음에 이 프로포션 파츠를 결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큰 주먹이 됐죠.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프로포션용 파츠가 조금 더 명확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멋집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뺀 상태에서 결합을 시켜주면 조금 더 완벽한 갓제논의 프로포션이 완성이 됩니다. 오, 이렇게 되니까 진짜, 야, 이거 그냥 요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구매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갓제논 자체는 멋있지만 가동은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이 되고, 팔도 어쨌든 회전은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옆쪽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일단 이 관절 자체가 좀 특이한 관절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전은 되지만 조금 불안한 회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이 부분이 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가 따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체 가동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는 정직한 90도 정도로 꺾여 줄 수가 있습니다. 허리는 따로 안 움직이고, 그리고 다리도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벌려진 형태만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가동이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 상태로 이렇게 스탠딩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번 사이즈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리드맨과는 요 정도 차이로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갓제논 쪽이 확실히 크죠. 원작에서는 갓제논하고 이 그리드맨하고 비등한 크기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완구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갓제논 쪽이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자, 갓제논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드디어 대망의 썬더 그리드맨으로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죠. 자, 썬더 그리드맨으로 합체! 자, 먼저 갓탱크부터 아까랑 똑같이 옆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조인트가 있죠. 자, 이 조인트 부분 그리드맨을 가져와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조인트 구멍이 여기다 결합을 시켜주는데, 자, 결합을 시키기 전에 보시면은 여기에 발목이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결합을 시켜주는데 한쪽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이런 식으로 결합을,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리드맨이 이렇게 위쪽에 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진짜 옛날 구판 왕구처럼 이렇게 섰는데 원작에서도 이렇게 변신을 하죠.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뒤쪽에 그리드맨 여기, 여기에 조인트가 있고 이쪽에도 지금 결합 조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올리면서 뒤쪽에 있는 여기 이 조인트를 서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다리 앞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조인트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캐터필러 이쪽에 조인트가 있고 옆쪽에도 이 조인트 구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 조인트에다 맞춰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열어서 이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럼 꽤나 단단하게 결합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앞부분은 참고로 따로 결합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접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양쪽에 있는 캐논을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자, 아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도 아까 가찌논처럼 여기 그 결합을 했죠. 여기다가 그 조인트 락처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조인트 락처럼 결합을 시켜주면은, 자, 이렇게 하반신이 합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트윈 드릴러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서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쫙 갈라주시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갈라지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따로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 부분도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주먹과 어깨가 따로따로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는데, 접으실 때 여기를 잡고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따로 움직이는 파츠거든요. 이렇게 조인트 파츠.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넘겨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츠가 내려왔죠.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은 어깨 조인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대쪽도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돌려서 완전히 내려주시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파츠를 꺼내서 이렇게 어깨 파츠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합체를 시켜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그리드맨의 어깨 부분을 양쪽으로 쭉 당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어깨가 합체형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인트 파츠가 완전히 보이도록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일단 이 부분부터, 자, 주먹 파츠부터 연결해 줄 텐데, 보시면 이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 뒷부분부터 열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열어주면은 안쪽에 조인트가 보이죠. 보시면은 이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따로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보이죠.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 다음에 닫아주면은 팔 파츠가 결합이 완료가 됐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먼저 열어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열어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써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안쪽에 조인트가 안 보이네요. 네. 일단 회전시키면 되는데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되는데, 역시 제 건 이거 조금 여기가 조금 불안하네요. 뭐 어쨌든 일단 결합은 됐으니까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연장된 어깨 파츠 여기다가는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이
결합을 시켜주면은 상반신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Z-Thunder. Z-Thunder는 초반에는 일단 갓제논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날개를 접어주고 랜딩기어도 접어준 다음에, 자, 보시면은 아래쪽에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조인트가 따로 결합이 됐죠. 이 부분도 전부 다 해제를 시켜주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쪽 팔을 이런 식으로 빼서 여기 조인트도 결합을 해제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얼굴이 나오게 됐죠. 자, 이렇게 빼주고 이번에는 여기 이 부분, 여기 상체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갑옷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여기 이 스커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따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허리가 조금 더 그 자유롭게 가동이 되는 그런 기믹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앞쪽이 좀 헐렁헐렁하게 돼요. 이게 허리가 그렇게 막 많이 가동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에서 허리 가동 없이 고정을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합체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자, 이 뒷부분도 이렇게 조금만 더 정리를 시켜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대로 갑옷을 씌워야 되는데, 일단은 이 스커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씌워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이 뒷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보시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따로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다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커트 부분을 뒤쪽으로 빼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뒤쪽을 좀 보면은, 자, 이렇게 엉덩이 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엉덩이 쪽에다가 조인트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꺾이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결합이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백팩하고 여기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자, 이 부분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서 상체를 완전히 고정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백팩까지 어느 정도 고정이 됐죠. 자, 이제 이 뒷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옆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접어 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살짝 들어서 옆쪽으로 이렇게 옮겨준 다음에 다시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합니다. 진짜 원작에서처럼 완전히 접히는 거랑 똑같죠? 참고로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조인트가 있고 안쪽에 이런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다가 맞춰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백팩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을 완전히 위쪽으로 이렇게 뭐 따로 결합 부분은 없지만 그냥 밀착을 시켜주는 식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등짝도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뿔 부분을 올려서 앞쪽으로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리까지 결합을 해체해주고 세워두면은 이렇게 드디어 썬더 그리드맨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프로포션만으로도 완벽한데,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여기 뒤쪽에 있는 요 파츠, 자, 나와라. 여기 발 파츠가 하나 있었죠. 자, 이 파츠까지 완벽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사실 안 넣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포션 때문에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체시키시면 되는데, 저는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체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합체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신기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뒤쪽까지, 자, 결합을 시켜주면은 드디어 조금 더 완벽한 프로포션을 가진 썬더 그리드맨이 완성이 됐습니다. 프로포션이 진짜 완벽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것 같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 굉장히 두껍고 묵직합니다. 이 신기한 게 갓제논 때와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거의 정 사이즈로 딱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전체적인 퀄리티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 원작에 등장했었던 그 썬더 그리드맨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을 해줬습니다. 야,
옛날 어렸을 때, 딱 한번 이 썬더그리드맨, 그 당시에는 싱크로였죠. 싱크로라는 이름으로 손오공에서 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품을 한번 만져보고 진짜, 와, 이런 장난감이 다 있구나라고 어렸을 적에 생각을 했었는데, 야,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리메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해석된 완벽한 키덜트용 장난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야, 진짜 감개무량하네요, 이거 진짜.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적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촬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색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특촬 버전은 막 먹선이 칠해져 있고 조금 어두운 색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에 있는 그 슈트랑 똑같은 그런 스타일로 나와줬는데,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완구적인 느낌이 더 강한, 좀 더 깔끔한, 좋게 말하면 깔끔하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허전한 그런 색감을 가진 제품으로 나와줬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버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자, 상체를 보면은 요런 느낌인데, 와. 이 특유의 그 원작에서 있었던 그 뭔가 슈트를 입은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완벽하게 재현을 해줬습니다. 이 특유의 목 짧은, 목이 짧은 수위는 아예 없죠. 네. 이런 부분까지 완전히 재현을 해줬는데, 세련된 느낌보다는 좀 더 투박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얼굴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얼굴 부분에 저 안쪽에 지금 그리드맨의 그 눈빛이 보이는 그런 기믹이라기보단 디테일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잘 보시면은 이렇게 나 지금 그리드맨이 옷을 입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뭔가 강조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오. 뭔가 진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막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자, 가슴팍에는 이런 식으로 골드 코팅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 허리 쪽은 이런 식으로 가려져 있는데, 사실 옆으로 보면은 그리드맨의 몸통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슈트를 입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 다 나오게 되겠죠. 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슈트 액터가 막 입고 활약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는데,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합금이 좀 묵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습니다. 참고로 다리는 이렇게 갓제논과는 반대로 완전히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갓제논은 하얀색이었는데 썬더그리드맨으로 합체를 하게 되면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등짐도 굉장히 깔끔하게 접혀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캐터필러라든가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가격 대비 후회하지 않는 그런 퀄리티를 가진 것 같은데, 야, 무엇보다 이 DX판으로 나왔던 뭐 다이나제논이라든가 풀파워 그리드맨, 그 풀파워 그리드맨 지금 제가 지금 이 장식장이 없어가지고 비교를 하진 못하겠지만, 사이즈 면에서도 이 썬더 그리드맨 쪽이 훨씬 더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사이즈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율이 좋은데, 여기서 이런 프로포션용 주먹손이 하나 있거든요. 사실 요게 뭐 사이즈가 커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세부적인 디테일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교체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요 가동손이 조금 더 뭐랄까 편하기도 하고 딱히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요거를 교체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거를 이 상태로 들고 있어야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칼, 어이구 왜 그리드맨 손이 잠깐 빠져라, 야 비켜봐. 자, 그리드맨 손을 잠깐 빼고, 왜 안 빠지네요? 굉장히 안 빠지는 듯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썬더 그리드맨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확실히 그 주먹손, 프로포션용 주먹손을 끼는 것보다 이쪽에 조금 더 그 잉여 파츠도 안 남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근데 원작에서 이 썬더 그리드맨이 이 칼을 많이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로 이 주먹이라든가 빔이라든가 이 드릴을 써서 활약을 했던 것 같거든요. 참고로 이 드릴 같은 경우에도 분리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따로 분리를 안 되네요. 지금 퍽퍽퍽해서 어쨌든 자, 이런 상태로 나와줬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데, 일단 머리는 그 그리드맨이 움직이는 그 각도가 똑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360도 회전은 또 되긴 하는데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상태로만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팔도 일단은 회전됩니다. 그리드맨의 관절을 쓰기 때문에 그대로 그리드맨과 똑같은 각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등짐이 좀 걸리지만 어쨌든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요. 옆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가동을 또 조금 더 올려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그 그리드맨 때 그 관절 그대로 쓰기 때문에 한 정직한 90도 정도로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관절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회전이 되고요. 뭐 허리라든가 사실 이 부분을 떼면 허리는 움직이긴 하는데 이 부분을 떼면 여기가 좀 덜렁덜렁 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고정 상태로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허리는 그래서 따로 움직이진 않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렇게 앞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라친 관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는 버팁니다. 근데 엄청 잘 움직인다라는 수준은 아니에요.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걸려가지고 이쪽에서 딱 걸립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이런 식으로 열어줄 수가 있고 옆쪽으로는 딱 이 정도까지. 근데 이 정도까지만 가동이 된다고 해도 꽤 많이 움직이는 수준이죠. 자,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허벅지에 있는 축관절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도 역시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드맨의 관절을 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 이제 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만 살짝살짝 움직이는 수준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빨리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오, 사이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인, 사실 발매 전에는 일반적인 MG급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크고 일반 그 대형 MG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더 합체 썬더 그리드맨 리뷰였습니다. 와, 정말 고전왕구의 느낌이 나면서도 최신 기술력이 들어간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이즈도 꽤 큼직해서 그냥 세워두기만 해도 존재감이 굉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킹 그리드맨까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빨리 이 두 제품 모두 발매가 돼서 같이 세워두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